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월동 꿀벌 피해 농가의 복구를 위해 여왕벌 만 마리를 보급합니다. 시군별 육성 농가 한 개소당 여왕벌 150마리를 사전 육성해 6월부터 저렴한 가격에 여왕벌을 월동 꿀벌 피해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꿀벌 개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편 경기도 꿀벌 사육 개체수는 2020년 25만 3,043봉군에서 2023년에는 20만 8,702봉군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양봉산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